BC 주정부와 교사연맹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인으로 찰스 제이고 전 UN BC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중재인은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이 기간 내에 양측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의해 중재인이 선임됐지만 이에 대해 교사연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재 기간 동안 교사들의 파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만 교사연맹은 이번 달 17일과 18일 부분 파업을 할지 전면 파업을 하게 될지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중재 활동은 학생들의 이익과 교육의 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제이고 전 총장이 이를 위한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사연맹 측이 아닌 이번에는 밴쿠버 교육구청이 최근 통과된 교육개선법 법안 22에 반발하며 대응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대응은 비전 밴쿠버 회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전 밴쿠버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세계 수준의 공교육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방해와 손상을 입히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한 서한은 법안 22가 교육 종사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권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덧붙여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를 대신해서 서한을 작성한 패티 바커스 씨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의 지역사회와 경제에 이바지하게끔 모든 교육 종사자가 함께 신중하게 이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